뭐 이렇게까지 다 넣어줬대? 선물 세트다, 선물 세트. 와. 미쳤습니다. 와.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로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광상 형님이랑 로키 하지 않았어요? 요 친구는 조금 더 다르고 특별한 로키 되겠습니다. 역대급 헤드 조형이라고 불리우는 드라마 로키의 프레지던트 로키 되겠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이름 담기에 굉장히 큰 박스로 스페셜하게 나와줬습니다. 박스가 이만큼 큼에도 불구하고 32만 8천 원 국내 발매가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로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로키가 들어와 있어요. 자, 박스 자체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박스입니다. 특유의 이 녹색 박스의 금색 깔끔합니다. TMS067입니다. TV 시리즈도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67번째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열어볼게요. 짠짠짠짠. 야, 일단은 이런 게 있었나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코스라이더 그런 것들 언박싱 할 때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었는데 이렇게 6분의 1 스케일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는 지금 처음 봤어요. 자, 이 스티커들 굉장히 귀엽습니다. 타임키퍼들 3명이랑 라보나 랜슬레이어 있고요. 실비, 모비어스, 로키 둘, 그리고 아래쪽에는 변종 로키 5마리. 아까 보여드렸었던 카드 그 포스터 그대로 표현들을 잘 해줘서 퀄리티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여드렸었던 정복자 캉 여기 들어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얘 근데 하나? 안 한다 그러지 않았나 이제? 하차 아닌가? 아무튼 뭐 마블도 굉장히 힘든 길을,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동그란 스티커로 두 개 모비어스랑 로키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 보시면 왕좌에 앉은 키드 로키까지. 그리고 여기는 또 하나 크게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아래쪽에 보시면은 얘네도 다 떼집니다. 카드가 분리가 돼요. 자, 그리고 이것도 뭐 큰 스티커라고 보시면 되는데 프레지던트 로키 있고 빌리브인데 라이만 또 색깔을 다르게 해놔서 빌리브 오어 라이 이런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드라마 로키를 보신 분들에게는 보너스 굿즈 같은 느낌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프레지던트 로키의 백판은 이렇게 렌티큘러로 되어 있습니다. 움직입니다, 이렇게. 아, 이거 글자 색깔 바뀌는 거. 이게 그죠? 네, 인트로 때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아래쪽에도 이렇게 글자들 다 바뀝니다, 그쵸? 다양한 로키가 있다, 이런 느낌인데, 와, 이거는 꼭 전시해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뒤에는 이렇게 접어서 세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내부를 한번 열어볼게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선물 세트다, 선물 세트. 와. 아니, 이거 뭐야? 일단 가장 눈에 지금 띄는 거, 네. 보면은, 야, 티셔츠다. 티셔츠요. 로키, 아, 로키 그 초반에 인트로 장면 나오는 뭐 그런 부분들 표현돼 있고, 야, 여기는 메탈 그린일까요? 핫토이 마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라지다. 이거 랜덤인가? 막 엑스라지랑 스몰도 있나? 뭔가 핫토이에서 얘는 작정하고 만든 것 같네. 오, 뭐 이렇게까지 박스에다가 이런 포장도 신경 쓰고 안에 구성품도 지금 뭐 기가 막힙니다. 그 외에 아 이거 저기다 카드 넣는 거 여기다가 이제 신한카드, 국민카드, 네, 뭐 비치카드 이렇게 넣으면 되겠는데? 오, 그리고 타임 베리언스 어토리티 TBA 여기에 약간 증명사진 같은 거나 신분증 딱 여기다가, 그렇죠? 사원증 같은 거 여기에 딱 넣을 수 있게. 아, 너무 예쁘다. 네, 키체인인데 로키라고 써 있고 클리어 파츠로 녹색으로 돼 있어요. 뭔가 에메랄드 느낌이지 않나요? 그리고 로키 배지. 요거는 실제로 이 프레지던트 로키가 가슴에 다는 그 배지를 1:1 사이즈로 구현을 해줬습니다. 뒤에 당연히 달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TBA 배지. 이거 같이 이렇게 달면은 기가 막히겠네. 뭐 이렇게까지 다 넣어줬대? 근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라이트 박스인가 본데? 지금 이게 여러분 미니 라이트박스입니다. 핫토이에서 라이트박스도 잘 만드는 거 아시죠? 조커의 와이소 시리어스 그 라이트박스는 진짜 지금도 저는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 아직 C타입 아니네. 요거는 또 8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얘를 여기 꽂아주고 마침 충전되어 있는 보조 배터리가 있어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들어오나? 온? 오! 기가 막힙니다.
이게 30만 원 초? 본 것만으로도 구성이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와 지금 계속 파츠만 보여드리는데 기존에 로키 보여드렸었던 네, 이펙트 파츠 녹색 대거 두 개 들어가 있고 프레지던트 로키가 사용했었던 약간의 사탕 같은 지팡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손은 총 8개 더 들어가 있습니다. 주먹 쥔 손 한 쌍 외에 대거를 잡는 손 한 쌍, 그리고 지팡이 같은 거를 잡는 손 한 쌍, 그리고 각기 다른 펼친 손 4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중에 2개는 녹색 이펙트 파츠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 친구 로키의 기본적인 베이스인데 보시면은 프레지던트 로키라고 써있는 게 차이인 것 같아요. 자 지금 메인 DC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곧 나올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로키 한번 꺼내볼게요. 1등 미쳤습니다. 와 자 보시면은 네, 예쁘게 구두를 신었지만 왼발은 많이 찢어먹었고 그렇죠. 이런 바지단도 다 뜯어진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겉만 번지르해 보이지만 실제로도 이 안에서 전투를 많이 한 흔적의 로키입니다. 뒷모습도 이렇게 보여드리면 해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왼팔 소매 네, 다 찢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장의 데미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오른팔 그 영화상의 느낌을 또 최대한 표현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 베스트와 더 진한 녹색의 넥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핏 정리를 조금 더 해줘도 좋고 그리고 여기도 자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1:1 사이즈 로키 네, 그 명찰 와 여러분 이 정도인데 이게 지금 양산이라고 이를 탁 이렇게 웃고 있는 또 팔자주름과 턱 옆 라인 얼굴 주름까지 표현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 보여드렸었던 드라마 주인공 로키처럼 조형모임에도 불구하고 애탄 느낌들 조금 얽혀있는 이런 느낌들 표현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아 뭐 어느 각도에서도 굴욕 없는 로키라고 생각이 돼요. 톰 미들스턴의 헤드 싱크로율 저는 120%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레지던트 로키가 네 이렇게 짜잔 이렇게 하면 아 그냥 가서 탁 붙습니다. 이마에다가 자석을 심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자석 보이네요. 와 해서 이게 지나가다가 하하 타하 하고 그냥 붙는 거야. 반짝반짝거리는 황금 투구를 쓰므로써 영화상에서 봤던 그 프레지던트 로키 잘도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 헤드만 따로 그쵸? 드라마 로키나 다른 로키한테 이렇게 그냥 씌워도 될 것 같아요. 기가 막히죠? 로키 한 마리 더 들어있다고 했죠, 여러분? 로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징그러워. 아고로키 되겠습니다. 1:6 스케일이어서 크고, 그쵸? 아니나 다를까? 투구를 쓰고 내가 로키다라는 걸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진짜 귀여워. 입은 안 벌어지나? 입도 벌어진다, 씨! 입 벌어진다, 입이! 발도 약간 연질이고 근데 이제 여기 움직이진 않아요. 꼬리도 끝에는 살짝 움직입니다. 그리고 뭐 없어요? 밑에? 다른 거 없나? 이거 뭐야? TBA 메모장. 실제로 이렇게 뜯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 밑에는 없나? 뭐 막 다 나올 것 같아, 꺼내면. 이런 거 없어? 자, 그럼 마지막으로 광삼님과 함께 보여드렸었던 그 드라마 로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풍년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로키의 헤드 자체가 아예 조금 다르잖아요. 고뇌 찬 듯한 느낌의 로키와 단꿈이 있게 웃고 있는 이 로키. 이 친구는 이제 불호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너무 좋고요. 이 헤드 빼고 이렇게 두 개 또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죠? 나오기 전에 프레지던트 로키가 너무 좋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주인공 로키도 거기에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저는 약간 얼굴 퍼포먼스라고 하거든요. 야, 이 퍼포먼스가 대단하다. 퍼포스. 아무튼 너무나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프레지던트 로키가 아마 등장하고 오른팔을 이 아고로키가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뭐 약간 잔인한 파츠들은 따로 없지만 우리가 조금 재미로 손목 핀까지 뽑아서 뭐 조금 여러분 잔인할 수 있지만 요런 것들도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어때요? 아마 뭐 드라마 자세히 보신 분들만 뭐 알 수도 있겠지만 뭐 요런 느낌도 표현할 수 있죠. 요렇게 뭐 요런 식으로 표현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네, 프레지던트 로키를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구성 자체는 역대급 핫토이 구성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다양했고 스티커라든지 키체인이라든지 뭐 카드 지갑이라든지 티셔츠까지 시험적인 뭐 패킹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정말 멋진 로키 피규어들은 후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실물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후니버셜 스튜디오도 놀러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Yeah, I mean, my throat.